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 배송이 중단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하루에 은갈치 100여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업체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산물 특성 때문에 주문 당일에 배송해 왔지만 최근 CJ대한통운 파업의 여파로 절반가량은 다음 날에 보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문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배송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컴플레인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10팀이면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0개 정도 뺏기 물량이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50개는 그 다음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고객님한테도 죄송하고. 제주에서는 제주시 이도동과 서귀포시 성산과 표선 등 모두 11개 지역에서 CJ 택배 접수와 배송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3주일째에 접어든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은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는 CJ 택배기사 200여 명 가운데 12명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면서도 택배기사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주 6일제와 당일 배송을 부속 합의서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면 이행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라,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해라, 그리고 과로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도록 독소조항이 있는 잘못된 계약서를 폐기해라. CJ대한통운 측은 요금 인상분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반영했고 부속 합의서도 강요사항이 아니라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체들로 파업이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어 설 대목을 앞둔 제주 지역 농수산물 배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